나는 이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리 오성애 가 또 요 신청을 했는데 두 마리를 한꺼번에 봤다고? 아 놀래라 씨. 아 맞네. 어떻게 죽은 거야? 어떻게 죽은 거야? 얼음에서 바다에서 익사. 아 네 여러분들 제가 빨리 일어난 이유가 있는데 밑에 한 마리 껴서 죽은 것으로 추정 운영 자활. 8시에 결혼식인데 씨 어떻게 가냐? 어? 영동하다 영동에 가보 있죠. 어두워서 안 보인다 딸린다. 둘, 셋, 넷. 엄청 차례대로 성태야. 천천히. 댄스 봐라. 센스 봐라. 너 치고 나대다 떨어지라. 오랭이 어! 아이 뭐야! 어,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영롱하다 영롱해! 슛! 다 왔어요! 와, 여기 밑에 있습니다 회장님. 다 소고닥에 앉아있네 가보가. 아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 사진도 보시면 됩니다. 앨범 사진 어딨어 사진. 여기 있습니다. 오 고맙죠 고맙죠. 우와 실장으로 입장하셨어. 야, 난초 잘 찍었네. 실장했죠. 듬직한 거 봐라, 듬직한 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 사과목량 입장. 와, 페도라 뭐야? 예쁘다. 뭐야? 딴딴 따다. 딴딴 따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첫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보고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 맞절. 자, 신랑 신부는 하객을 향해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하객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랑군과 신부양의 앞으로 서로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많은 분들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신랑 먼저. 프라미스. 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만 바라줘서 살겠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신부 사과목량의 앞으로의 결혼식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볼게요. 다현아 넌 진짜 돼! 축하! 축하 누가 하죠? 오늘 축하 있다. 아 이승빈! 아 좀 부끄럽네 이거. 노래 개사를 도와준 설채이와 희꼬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 개사가 있어? 개사가? 나랑 결혼할래 다현아? 네. 어? 똑똑똑 연지 누나 까꿍. 석영과 바다 랜턴 주면서 대박 대박 영주 언니 축하해요. 오 이쁘다 야무져 야무져. 와 이승빈 씨 이게 뭐야. 구슬려 구슬려. 자 여러분 구슬려 방송 도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원래 컷 오케이. 당신에게 마지막 한 인사에 내 마음 조금 할까요? 나와 사랑을 하고 함께 있어준 당신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누가 녹는다? 누가 아저씨 앞에 가려요. 오케이.
사람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 회사에서 김성태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회장님 앞으로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회장님께 인사. 귀여워. 우리 회장님께서는 신랑 한번 신부 한번 안아주시기를. 안아줘야 되네. 오케이. 잘 살아라. 코락 코락 사모양도 한번 안아주시면 가오면 잘 살고. 네 코락. 회장님 잠깐만 내 올라주시고요. 이제 하나 된 부부를 위해서 앞으로 뭐 짧게 앞으로 어떻게 살으려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목이랑 저기 뭐냐 페리시랑 저기 연애할 때는 좀 많이 싸웠는데 결혼해서는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잘 살아 서로 위하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리는지 내빈 분들께 애처럼 되지 말라니. 자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길에 항상 축복이 있기를.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힘차고 행복하게 행진! 행진! 특별히꾼과 신부 사가목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 오케이. 최고! 조금 내쪽 행성! 북쪽 행성! 많이 구경하고 가주세요 여러분. 네. 아파요. 회장님 아파요. 아파요. 아파. 이거 뭐야? 이거 폭주. 아이 저 새끼 저거. 아유 회장님 저 회장님. 아 회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가본 축하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아 축하해 회사. 마이크래프트에 오셔서 대오선을 만들어 주시고 저를 받아 주셔서 스피릿을 만나고 이렇게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충성을 바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캠성대 이게 종교 아니에요? 종교? 오사자! 예. 전부 다 모아라! 가자! 예. 얼마 해야라. 개꼬미. 야, 꼬미를 오다곤 소리잖아. 아, 퇴사했어요? 너무 많이 챙겨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성이 제일장 전민 다남이 접속. 이건 인정. 가자, 얘들아. 오랜만이다. 오세. 동물이 거의 다 잡혔어요. 거의 다. 그리고 제일 고생한 멤버 전부 다 고생을 하긴 했지만 사이다. 와. 아, 이다야. 네. 혹시 뭐 원하는 게 있나? 원하게 해서. 약국에 유리만 좀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와. 유리? 아니, 재료도 혼자 구하는 거? 만들어달라는 거 같아요 유리병. 자, 나 같은 사람 많을 거야. 나는 먹고 그냥 그 유리병 그 쓸모가 없어서 난 버렸거든 맨날. 나도 버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해서 사이다 그 집 앞에 수거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넣는 걸로. 오케이? 네. 넣는 걸로. 솔직한 게 말해. 이틀 3일 동안 그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꼭 잡고 싶다. 나는 이 동물을 꼭 잡고 싶다라고 하는 뭐 사람들 있나? 저 불사조. 저도 한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셀피야 좀 그 잡고 싶다 이 말이 내 니도. 네, 제가 진짜 동물 많이 잡아왔긴 했는데. 좀 멋있네요. 오사자 또 뭐 있나? 이번에 저희 또 상어. 그러니까. 상어 좀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인사하는 시간 잠깐. 그렇지, 그렇지. 네. 상어 들어와봐. 인사를 해라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아니 안녕하 진짜.
아니 진짜 이상한 게 아니고 네 소개를 하라고 그냥. 야 이번에 오성그룹에 지원하게 된 성녀 인턴입니다. 어. 왜 오성이 지원하셨나요? 왜 오성이 지원하셨나요? 그렇지 그렇지. 왜 오성이 지원하셨나요? 이분도 패급인가요? 저는 패급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상어가 저 인턴을 둘 때 오성은 뭐 일만 한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 네, 맞습니다. 오성은 진짜 자율적으로 알아서들 다들 시키지 않아도 하시는 약간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무슨 관계야 얘들아? 수평적인 관계. 수평 관계야, 수평 관계. 수평 관계입니다. 세상에만 잘하고 합니다. 욕 봐라 경호야. 저 한마디 얘기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뭔데? 이코아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코아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회장님. 근데 이 가격 같은 측정을 저희 회장님께서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서 봐야겠네. 회장님! 사이다! 꽃밭 하나만 키우겠습니다! 어디에 만들고 싶노? 지하에 그냥 한 줄만 만들라고요. 그 개인집? 개인집? 만들어 지하에 만드는 거 뭐 상관없어. 밭이라서 말하네. 밭이. 밭이라서. 난이법이에요 여러분. 난이법이라 미리 말만 하면 돼요. 난이는 안 돼. 난이는 안 돼. 자 그러니까 얘들아. 예? 내한테 미리 말만 하면 나는 만사. 오케이 알았어. 나오나 이제? 나오나? 회장님이 안 보입니다. 나는 이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자 우리 오성의 히꼬미가 꼬미가 처음에 저 로나건설도 있었고 로나건설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거의 로성이었어 로성. 건축이면 건축, 뭐 정률이면 정률, 뭐 라타뚱이면 라타뚱, 이 빠지는 게 없어 잖아요. 심지어 안하고 노래 그렇지, 지 몸을 던져가 아노카드한테 먹히고 우리 처음에 그 나는 꿈이 오면 너무 좋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또 뭐 어떻게 생각하나?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이명성이야. 꿈이는 솔직히 저희 미국의 스타팅 멤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사원이나 인턴급으로 출발하는 거는 좀 저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히꾸미가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히꾸미는 부장으로 가자. 고부장. 자 그리고 고부장. 다니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거 서울 집에 밭이 있나? 있습니다. 저 먼저 밭을 추천해 준 사람입니다. 교회를 만들긴 했지만 요 안에 뭐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야 지금. 껍데기야? 껍데기였어? 죄송해요. 자! 네. 자 내가 빠꾸 없이 내가 말할게. 자 미국 집 껍데기인 사람이 몇몇이 있어요 지금. 꿈이는 뭐 오늘 들어왔으니까. 오늘 들어왔으니까 누구랑 다르게 지었을 때 바로 이제 인테리어 싹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아직 껍데기인 사람이 있어? 아니 아직도 껍데기가 있어? 사람이 있다고? 껍데기 아니 우와 오빠 말해봐. 아직도 껍데기인 사람이 있냐니까. 아니 말해봐 우와 오빠. 사장님 도대체 누구예요 껍데기? 껍데기인 사람이 집이. 비율을 한 5대5 비율로 약간 좀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뭔 느낌인지 알지? 예. 오 사장도. 네. 네. 피리씨 올라와봐 피리씨. 자 솔직히 말할게 봄새이 너무 고생하고 재료 수급 다 하고 땡큐도 진짜 열심히 해. 바나나도 아침에 매일매일 와가지고 뭐 건축이라든지 여러가지 다 열심히 한거 알지만 피리씨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제일 갈았어. 이거 지금 최근 스파링장도 도와줬습니다. 그렇지 스파링장도 도와줬고 지었습니다. 내줘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봄쉐이 땡지 바나나 이거는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열심히 먹어 다 알아. 내가 진짜 다 아는데 피레시를 약간 좀 진급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라는 내가 판단이야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스가장 가자 깔끔하네. 나 감사합니다. 봄쉐이 올라봐라 봄쉐이도. 봄쉐이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도 그 계속 우체통으로 계속 보내주고 저희가 또 고생을 또 많이 했어. 저기 그 촬영이라든지 자 봄사원 찰떡이야 뒤로 가. 회장님 내 맞춰도 몰라. 또 뭐 있나? 별거 이제 딴 건 없습니다. 이제 빈 왜 안 줬어? 빈 조금 깎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오케이 200만 깎아줄게. 1800 우와 1800 면상 치고 면상 치고 면상 치고 회장님 기분이 째질 때 얘기했어야지. 그래 어제 바로 이야기했으면 안 돼. 100만 정도 제가 일을 먹어 나는 게 동생 나온다 나온다. 1800이다 1800 라타또이 1시간 말면 되잖아. 200이면 10시간인데요? 아 알았다 1700 더 못 깎아준다 1700 와~ 야 300 깎아줬어 300 와 300 놀고 놀고 동물 잡으러 갔으면 동물 잡으러 가고 그렇게 하자 오케이? 좋아요 네. 그리고 오사장이랑 바나나는 와야 돼 그럼 뭐 말이 와, 앞으로 와봐라 웅성웅성 그럼 뭐 아한테 뭐 욕을 시켰나? 아니고 바나나 말해봐라 바나나 사장님이 미션이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욕을 한번 해보래요. 사장님이 가르쳐준 욕으로 그거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걸 맞춤 쓰셨어요. 뭔 욕 했는데? 해봐 다시 해봐. 사장님이 저한테 이 씨발 새끼한테 가르쳐줘요. 쓰고 아 근데 와 그걸 와 욕을 시키고 나는 오사자 딴 사람들이 툭툭 치면 쳐맞기만 하고 대들 줄은 모르고 아니야 그 아니야 바나나 성격 화끈하던데 저번에 그 배그할 때 배그할 때 쳐맞으면 욕하나요? 그렇지 할 말도 아니 그 망고랑 망고랑이랑 그 몇 살 차이다 10살 차인데 맞을래 이런 맞을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바나나 그 너무 참고 살면 안 돼. 그 한 번씩 풀면서 해야 돼. 알겠지? 아니 아닙니다. 아니다. 둘이 뭐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예. 들어가 자리. 자라고 땡지 올라와 땡지. 땡겼어. 와 그 천의향을 보냈어. 당 떨어지실 때 하나씩 까 드시라고.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오성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릴게. 앞으로 며칠 쉬면 분명 회장님한테 선물 쏘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아, 새끼가 지금. 네 오늘 시각했나? 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 쉬어. 아, 야미. 우리 땡. 그렇게 하고 또 뭐 있나? 이제 뭐 없지? 달성! 오. 근데 이거를 가격을 어떻게 특정해야 되지? 제가 정하려고 하다가 제가 정하면 분명 이거 깎아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에 할라인데 이거? 이런 거는 저는 5,000원? 5,000원이면 다이아 그 한 개. 너무 싼가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형님? 그러니까요 이거 회장님이 정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너무 싸게 측정해요 제가. 이거 개당 5만원 하자. 개당 5만원 5만원? 이것도 다이아 15개 다이아 15개 다이아 20개 되면 충분하나? 30개 40개 하면 안 팔릴 것 같다. 100개 100개 좋아요. 깔끔하지? 아 너무 깔끔합니다. 회장님 여기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천천히 재고를 채우고 있는데. 잘 만들었다. 그쵸? 역시 퍼펙트 걸. 야호. 잘 만들었어요. 나는 뭐 하는데?
뭐 하는 네 여성? 저 여기서 낚시해요. 뭐 뽑았노? 저 스트레이들 전부 뽑았어요. 그렇죠? 네, 저 불사조 데려오려고 지금. 오, 잡았어요? 그죠? 아이, 뭐 당연하지. 근데 제 핸드폰으로 저장해 주시나요? 아니. 그러면 성태님 거는요? 뭐? 성태님 핸드폰 번호는요? 내 핸드폰 번호 왜? 알았어. 핸드폰 번호 전부 적는다 그러면? 전부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 거 저장만 해주세요. 아니 핸드폰 번호 왜 저장하냐고. 갑자기 급하게 세탁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아 갑자기 불사조 데려오는데 장비 없어서 못 데려오나. 아니 그럴 일 절대 없어. 걱정하지 마. 미국 아래 개미 증식해서 막 미국 망할 것 같아. 우리 여기 세계에서만 친해 진짜 제발 부탁할게. 네. 일로 와봐. BJ 새끼들 다 똑같단 말이야. 다 비즈니스야. 알았어. 다 비즈니스예요? 전부 다 비즈니스야. 먹여주고 키워주고 해도 그 배그 할 때만 연락하고 배그 안 하면 그러니까 싹 연락 닦는 거 봐라. 다 비즈니스단 말이다. 어? 그럼 일단 저까지만 먹여주고 키워줘 보세요. 지가라 보네. 역시 자 출발해볼까. 39,000m. 잠시만요. 잘 안내해드려라. 좋고요. 네,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신경 건들면은 저 가구 잘 사니까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멘트를 이렇게 이런 멘트를 섞어줘야 돼 리카야. 어떤 멘트예요? 아니 사장님 뭐 돈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이거 못 사시겠네요. 야 이런 멘트를 섞어줘야 그냥 잘 산다고 알았나? 멘트 맞습니다. 아 들어올 때부터 돈 있으세요? 돈은 있으세요? 올 때 이거는 돈 주고 파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이런 거 다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아 손님이 안목이 혹시 좀 없으신지 전화해서. 아 이거는 이런 거 되게 나쁘지 않게 잘 팔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경기 어디 있어? 돈 있으시죠? 이 정도면 뭐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백화점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할인 같은 것도 되죠? 어? 백화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데 혹시 돈이 없으세요? 왜 할인 거? 하나. 뭔가 돈을 좀.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무료로 가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 혹시 누구? 저희 김성태 회장님입니다. 장난하나 지금 말고.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사자여라 내가 뭐 어떤 사이인지 알고 그러는 거야? 죄송하지만 이거 정해주신 분이 회장님이신데 지금 저희 회장님한테 아이고 그 사장 불러봐요. 아니 잠시만 간장님 혹시 돈이 예? 없으신 거예요? 돈 있으시는 건지 알아요? 돈 있어. 야 돈 가져와. 건들었다. 잠시 후 졸음 방지 구역입니다. 감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테리어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잘. 내비 뭐야? 상어만 뭐 하고 있어? 땡기는? 안녕. 백호 만들고 있어. 백호. 나는 친전 타운 중. 불사조다. 지랄한다. 불사였어. 어떻게 알았어? 야 워드 털고 있는데 불사조다 이 지랄하고. 진짜 이러면 바로 하네. 아 씨. 오빠 진짜. 뭐가? 진짜? 진짜인데? 아 진짜요? 아 잘 나오네 불사조. 야 저녁에도 나오네. 3만? 나 가면은 저기 그 혹시 그 지분 있냐? 아 여기 쳐줄게. 일단 여기 한번 해봐. 아니 지분이 아니라 세페 원래 니꺼야. 쟤는 못 잡아. 날개를 써서. 아 못 잡아 오빠 이거. 아 맞네. 그러네. 원래 하면 니꺼야 어차피. 아 그래도 맞네. 같이 공유해. 야 빨리 찍어봐. 아 내런 말 하겠는데 세페도 저 땡제 발견한 거 바로 좋아가지고 쫄래쫄래 가네.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 저런 거는 바로 가야 돼. 날개로 죽여야겠다. 와 죽이면 뭐 나오는지 약탈분으로 죽이면 좋겠다. 뭐 나오는지 보자. 죽었다. 죽었다. 이거 죽었다. 누구한테는? 그냥 따뜻한 온기만 남아있는데? 뭐 떨어진 거 없어? 열려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 저요! 태양조 집 하나만 만들어주라.
어제랑 똑같이 만들면 될까요? 좋아요. 잠시 후 교차로 해서 직진입니다. 잠시 후 교차를 해서 직진 확인했습니다. 좋았다! 회장님 다 오셨나요? 천천히 오세요. 거의 다 왔어. 저 만들고 있어요. 네. 야호. 너 이제 유리 들었지? 아, 아니요. 저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요. 유리도 안 들었어? 지도라! 우와! 어때? 나 좋아! 아, 이거 뭐 좋아? 보면 다 달래. 아, 저... 이거 우리 선물로 줘. 지하도시 선물. 지하도시 그 까마귀 한다며 까마귀. 이거 데리고 날 수 있어? 그거 동물은 지금 안 될걸? 야 마을에서는 괜찮대. 그럼 날개 그래, 한번 해봐. 날개 잠깐 해봐. 날개 잠깐만 빌려줘. 한번 어디, 네 달고 따라가. 얘 데리고 날 날 수.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위로 와 얘들아. 위로. 하나 둘 셋. 오. 어때? 야 나네. 어때? 버프 봐봐. 버프 봐봐. 버프. 버프 봐봐. 버프 받는다. 버프 받아. 오. 나한테 팔아. 뭘 얼마 얼마에 팔라고? 얼마에 팔라고? 나 9만 빌더. 얼마 하는 거야? 나 9만 빌더. 5천만 원. 어? 네? 5천만 원? 어, 돈 없어. 만버지한테 있어. 5천만 원 비싼 거 아니냐? 다 오. 깃털 떨어진 거 봐라 깃털. 그럼 잡아줄게 내가. 좋아. 주자. 야야 잘 어울린다. 간다 얘들아. 오케이. 가 보자. 어. 오, 저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지리네? 어 지린다 형 얘 탈 수 있어? 야야야야야 치지 마 치지 마. 야 줄 끊어진다 계속. 마. 야야 나는 도망갔다고 이씨. 야 아니 도망 아니 도망간다 도망간다 민규야 민규야 일로 와봐 도망간다 진짜 진짜 제 거야, 제 거야. 아니 민규야 도망간다니까 장난치지 마 민규야 나 9만 미터 왔어 그만해 진짜 도망간다 여기 날개 빌려줄게 이거 써봐 한번 써볼게 나눠볼게 떨어져봐 뭔 차이야? 아니 날개로 땅을 박지 말고 위로 그냥 위로 갔다 떨어져 봐. 아. 나도 잡으러 가야겠다 이거. 잡으러 가야지 잡으러 가야지 바로 잡으러 가야지. 내 갔다. 이. 오케이 조심히 가. 와 존나 멋있다. 지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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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커차. 멋있다. 야, 얘 뭐야? 얘 코끼리가 왜 이래? 뭐야, 벌이 핀 거야? 이거 양탄자 색깔별로 애들 다 달라지거든? 뭐가 없냐? 석혜형 각 동물마다 이스터에그 있어서 그것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 고릴라한테 동키콩, 펑키콩 하는 게 진짜 개 웃긴데. 아, 이거? 정글에서 해봤어. 오늘 너무 졸라. 우리 라쿤 없지? 저기 태극기 쪽에 갖다 놨어요. 거기서만 데리고 오면 돼요, 라쿤. 아, 내가 데리고 올게. 몇 마리야? 네. 두 마리요. 빵을 먹이면 되는 거야? 네. 도배랑 묶여서 그렇나? 아 묶였네. 어 진짜 귀엽다. 애기다 애기. 아 내려가. 아, 저들고 저들고. 뭐야 이거? 이름도 있는 애한테 붙여도 돼? 우와 우와. 뭐야 뭐야 귀여워. 아 와 너구리다 너구리다. 이튼 너구리 라면 됐어. 나만 깨방님 스킨 생각나? 라쿠 변신시 그 깨방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 새끼. 그니까. 얘네들이 제일 귀엽네. 아니 빵 들고 있으니까 얘들이 없나? 너무 귀엽다. 존나 귀엽네. 존나 귀엽다. 시커먹어. 시커먹어? 우와. 우와 시커먹는다 시커먹는다 시커먹 오. 질고증 지린다. 요 두 마리 될 것 같네 이제. 출발. 끌려오는 거 존나 웃기네. 아니 걔 죽을 텐데. 야 이거 정말 와죽너 이게 안 죽지. 물낙하면 괜찮다던데. 아 물낙하면 괜찮아? 낙낙하면 뒤지고 너 이렇게 낙하를 하고
어, 뭐야 밤 눈에 불 켜. 밤 되니까 눈에 눈에 불 켜져 뭐야? 야 라콘이 제일 재능이 많네. 아 맞네. 그렇게 하면 되네. 태양 좀 버프 받으면 되네 날라서. 아 맞네. 우리는 불사조 보육이니까. 가보자. 줄게. 아니 이거 아니 버프? 아니 버프가 왜 없어졌다. 그건 두 개. 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엔딩. 장사에 안 좋은데? 아 그래? 아 진짜 다 10만 미터는 꽤 힘들어. 뭐야 왜 안 보여? 버그 아니야? 뭐야? 영자님. 영자님 진짜 피곤하겠다. 이거 라콘 로고 좀 봐주실래요? 라콘? 혹시 제 쪽에 오셔서 제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손한 거 봐. 버그 맞죠? 버그라니까. 우와! 그러면 어디서 복구해 주는 거야? 미국에서 복구를 해 주나? 뭘 해 주신다고? 아, 버그잖아. 버그. 갖다 주신다고? 버그잖아. 뭐야 뭐야? 어 사라졌네. 아 버그네. 방금 생겼는데 방송 보셨나요? 방금 생겼는데 방금 이거 없어졌어요. 방금 다 죽었어요. 이거 땅에 밟자마자. 진짜 골수다. 약간 범행용자 있잖아. 목격자 있지. 영화에 그러니까. 아니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봤는데 진짜 봤는데 진짜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긴 뭐야? 누가 만들었어? 나이키 배자? 뭐야? 어 히코미 역시. 와 존나 예쁘네? 뭐야? 존나 귀엽다. 야 옷 존나 개웃기네. 옷 걸려있는 거 잘 만든다. 아니 애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 저렇게. 여자들이 미라클을 참 잘하는 거 아니야? 애를 잘해? 난 잘 모르겠네. 어휴 그냥 만하자. 아니 남자로 하자 그냥 남자로. 그럴까? 아니 씨발 여자애들이나 그래. 버실까? 그래 여자애들이 나 좀 좋아. 남자가 너를 안 좋아해서 그래. 여자가 너를 좋아해서. 뭐야 씨발 새끼야. 어? 근데 청금석은 좀 예쁘게 필요하다 했지. 와 벌써 6시야? 오늘도 12시간 됐네 거의. 가려고 시동 거는? 아 내가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아 지금 정리해버릴까? 아 지금 하자. 할 것도 없는데. 상자 정리를 할까? 엔더를 할까? 상자 정리하고 자는 게 베스트 아니야? 야 나링아 싫어. 어? 뭘? 뭔데? 어? 뭔데? 저 상자 정리 필요해? 오성 푸드? 그 건설하고 남은 거 좀 있어가지고 안 키우고 있어 내가. 자. 정리한다. 사람짝이네 키우키. 지랄한다. 지랄한다 씨. 정리하려면 쉘터 있어야 돼. 좀 빡세겠다. 지랄한다 씨. 아 이거 철거 상자 존나 많이 필요하네. 이거 엔더 가가지고 그 먹어야겠다. 버리면 안 되겠다. 되게 많이 먹어오지 않았어? 먹어왔는데 그 사이다 썼어? 네, 어, 한 60개 썼습니다. 60개? 어. 야 철거. 이제 뭐 없는? 아니야 남아 있어. 80개 남아 있어. 다 채워줄게. 뭐를? 어? 철거가? 아니 바스가 아니 그 껍데기가. 바스? 껍데기 4개. 아 따라하지 마. 껍데기? 아 진짜 그 껍데기 아니고. 아 뭔 기절하겠다. 왜 그냥 갖다 놨어? 아니 갖다 놓기만 하는 게 뭔 정리야. 그거 다 넣어줘야 정리지. 나 어딘지 몰라. 얘들아 간다. 아 안녕히 가시쇼. 착순 5명 의리 사다리 만개 타고 와요. 자 잘 들어. 네 들어. 네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알겠지? 네. 물고기 자리 디스코드 선착순 3명이다 사다리 의리 사다리 빨리.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방 불러. 자, 아니 방 불러네. 자, 자 오사자. 네 와. 히꾸미 수피. 이거요 배급 이제예요. 제발. 바로 말해. 바로. 2,000개 할게요. 2,000개! 2,500개요. 2,500개! 2,500개! 3개요. 2,000개!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 아, 생각해봐. 아, 네, 오와, 1500개 하겠습니다. 오와, 1500개! 충실이다, 그냥 충실. 자, 아까 사다리 탔던 멤버 빼고 9000개! 우리 먼저 나한테. 자, 누가 먼저 올 것인가? 자, 땡지 1통. 리카운터, 리카운터, 리카운터. 리카 2통. 리카 2통. 야호! 아무나 상! 나왔어! 나왔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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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어 싸가면 뭐해? 2턴 리카, 3턴 사가모, 사가 어 아 3턴 상원이요. 언니 가무이한테 양보해 줄래? 어 말 안 한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세크 폭죽 20개 썼다고요? 아 씨발. 어 진짜 갑자기. 와 씨. 가비열. 상어부터. 저는 빠르게 먹을게요. 8는 아니고 저는 2500개요. 2500개. 저는 2000개요. 2000개. 몇 개 남았어? 4500개 먹었으니까 4500개 남았습니다. 500개 남았습니다. 4500개. 자, 나는 4500개. 는 드립이고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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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짜는 거야. 아 믿지 마 이씨. 아 X같아. 아.